자, 우리 하나씩 볼 거예요. 그럼 세팅을 어떻게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라고 물으시죠. 영상을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시겠죠. 자, 첫 번째 담낭, 두 번째 담낭, 한눈에 딱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넥바디보다 펀더스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 펀더스 쪽에 첫 번째 영상은 어때요? 뭔가 한계가 꼈죠? 반면에 두 번째 영상은 클리어하죠. 두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제가 구두상에 잠깐 언급드렸던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죠.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는 왜 생길까요? 예, 임피던스 차이가 큰 조직과 조직을 초음파빔이 통과하게 될 때 생기는 허상입니다. 즉, 우리 초음파빔이 여기서 내려오죠. 쭉 입사가 됐는데 우리 담낭의 월은 하드한, 즉 강한 반사체예요. 반면에 월 뒤에 바로 존재하는 담즙은 아주 소프트, 완전 전투가를 하게 되는 애들, 극과 극이죠. 자, 이럴 때 임피던스가 크다 그래요. 그럼 초음파 빔은 내려오다가 너무 환경의 차이가 다르다 보니까 아찔하죠. 정신줄을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초음파 빔이 내려와서 한번 부딪히면 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장비에 다시 갖다 주고 엔딩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러한 컨디션에서는 정신줄을 놔버렸으니까 초음파가 어떻게 해요? 와서 부딪히고 장비에 인포를 갖다 주고 또 부딪히고 또 갖다 주고 또 부딪히고 또 갖다 주고, 즉 목적되는 포지션 한 군데의 인포메이션을 다발성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장비는 인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실제 담낭의 안테리어 월을 그려놨는데 이걸로 엔딩해야 되는데 그 뒤에 계속 인포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뒤쪽으로 계속 안테리어 월을 그려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가져온 인포메이션이 리얼이죠? 가장 스트롱하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뒤로 갈수록 위크 시그널이 되니까 실제 리니어 라인이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안개 낀 것처럼 뭉글뭉글 뿌옇게, 자,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담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파인딩을 어떻게 할까요? 아, 담낭은 원래 이렇게 보이니까 뭐 원래 이래 이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자, 여기 숨어있는 캔서가 있다거나 숨어있는 포카란 월스크닝이 있다던가, 이게 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낭은 신경 쓰셔서 세팅을 바꿉니다. 특히 어디? 펀더스. 얘 제가 뭐 한 걸까요? 아니, 방금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게인 낮추고 콘트라스트 올리고 실제 펀더스 엔도 마진 클리어하게 확인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도 케이스 한번 볼까요?